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학습지 35페이지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5페이지는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 민족문화 수호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 파트니까요. 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총칼, 폭탄, 이런 이제 무장투쟁이 아니라, 북과 펜을 들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글, 종교, 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방식의 독립운동을 진행했던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교과서는 202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고요. 학습지 35 준비하고, 오늘 역사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역사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일제 식민사관을 날조하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본이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식민 지배를 이제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필요성을 느꼈냐면, 이 1910년 즉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한 시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요 앞쪽의 역사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잘 전개해 오는 가운데 일제가 침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결국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역사 인식이 가지고 이쪽에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 1910년은 일제가 우리를 빼앗아간, 나라를 빼앗아간 날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 즉 이 조선인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을 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저들을 식민지배를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아, 지금 이쪽 앞쪽에 역사들은 솔직히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발전하지 못했고,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1910년 요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발전시켜주는 그러한 근대화의 어떤 기점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쪽 역사를 다시 서술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식민사관을 날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왜곡하는데 자율적 주체적 발전, 즉 한국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못해, 우리가 해줄게 라는 거죠. 자, 목적은 그래서 한국 강점, 강제 정령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식민 지배를 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쭉 전개를 하려면 이들이 조선인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정말 이 일본인으로서 이러한 식민사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이. 그래서 항구적 식민지배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식민사관을 날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식민사관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유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식민사관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목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식민사관의 관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타율성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식민사관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한국인들, 한국사라고 하는 게 자율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타율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정체성론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자아의식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체되어 있다, 멈춰 있다, 발전하지 못했다. 교통정체할 때 그 정체입니다. 아,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자, 타율성론부터 한번 살펴보죠. 반도국가, 한반도잖아 우리. 반도국가인 한국은 중국, 일본 막 이런 곳에 끼어 있어가지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을 운명을 지닌 역사다. 너희는 그런 반도의 숙명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타율적이다, 자율적이지 못하다, 항상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속국이었고 하는 그런 역사였다, 옆에 붙어있다, 이런 거예요. 메인이 아니다, 스스로 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부착된, 붙어있는 이 반도, 한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 중국 지역의 여파,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또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메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래요? 부수성, 옆에 붙어있는, 딱
그냥 붙어있는, 그래서 뭔가 자신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 성질이 말미암은 생겨난 이유가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탈성론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체성론 멈춰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보면 여러 왕조가 교체됐어. 자, 삼국시대에 신라, 고구려, 백제 있었고 고려가 통일을 했고 조선으로 바뀌었어. 여러 왕조가 교체는 되었는데 어떻다? 역사 발전은 아니다. 왕조의 교체일 뿐이다. 단순한.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자, 이 뒤에 말이 이제 이야기가 좀 어렵죠. 즉 그러니까 발전하지 않아와서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세 봉건사회가 없다. 부제 뭐예요? 부제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중세 봉건사회가 뭐야? 부터 이해를 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할 거냐면, 요건 좀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학습지 맨 밑으로 내려오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사회경제사학. 요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하는 파트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다. 요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 유물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유물사관. 왜냐면 방금 일본이 정체성론을 주장하는데 들어있는 그러한 인식도 저 유물사관과 관련이 있거든요. 자, 유물사관. 이것도 사관이네. 식민사관처럼 역사적 관점이라는 건데요. 유물사관은 무슨 뜻이냐? 유, 오직 유, 물, 물질, 물자예요. 오직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유물사관은 역사의 발전이란 무엇이냐? 즉, 역사가 발전한다는 건 무엇이냐? 뭐가 발전하는 거다? 물질,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물질을 생산, 양식이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생산양식, 즉 물질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 물질을 생산하는 도구 같은 걸 누가 가지고 있고, 그런 권력관계 있잖아.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 뭐다? 역사의 발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좀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이해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물질의 생산양식, 누가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무슨 도구로 하고 그 생산 도구를 누가 가지고 있고, 이런 권력관계 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물사관에서는요, 이 물질의 생산 양식이 변화의 감에 따라서 역사가 5단계로 발전한다고 봐요. 5단계로 발전한다라고 봅니다. 이 5단계 발전 법칙에 따르면, 자, 처음 시작은 원시시대. 원시, 막 선사시대 이럴 때 있잖아. 원시시대의 공산제예요. 이 공산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공산, 무슨 뜻이냐면 원시시대, 선사시대에는 생산력이랄 게 없잖아. 사냥해서 먹고 뭐 채집해서 먹고 이러니까 그냥 다 같이 누리고 사는 그런 사회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제 중세 봉건제라는 얘기가 나왔네. 근데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끝은 공산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영향을 듬뿍 받은 역사학적 관점이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원시 공산제 아까 얘기했고, 고대 노예제. 자, 고대에는 누가 생산 도구가 뭐야? 노예. 노예를 통해서 생산하는 거야. 노예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노예주들. 있는 놈들이 가지고 있겠죠. 자, 세 번째. 중세 봉건제. 여기는 뭐가 제일 중요한 생산 도구냐면 토지예요. 토지. 토지가 가장 중요한. 즉, 토지 누가 갖고 있겠어? 권력관계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지주들이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변화한 이 시기.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생산 도구, 제일 중요한 생산 도구가 뭘까? 돈이죠. 자본. 이 자본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유토피아 같은 공산주의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5단계 발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단계 발전 법칙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라도 모두 이 5단계를 따를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요렇게 단계별로 가야지 이렇게 점프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계단씩 가야지 두 계단, 세 계단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 앞으로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체성론에서. 자, 일본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중세 봉건사회가 부재. 뭐라고? 조선에는, 한국에는 중세 봉건제. 이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조선은 고대사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중세 봉건제가 없어, 일본의 인식에 따르면. 그러면 뭐가 불가능하다 그랬어? 두 계단 한 번에 가는 거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선은 자기 힘으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로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조선은 고대에 멈춰있고 중세 봉건제 사회로 발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자본주의적 근대사회로 갈 수 없어. 누가 해줘야 돼? 일본이 해줘야 돼. 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이건 안 지울 거예요. 좀 이따 사회경제 수학할 때 볼 거라서. 자, 그러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 말들에 대한 이해니까. 한국인에게 더욱 부족한 용감한 무사적 정신의 대표자인 우리 일본 민족은,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중세 사회라고 보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일본은 천년 동안 무사정권이었어요. 막부라고 부르는 그 무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용감한 무사정신의 대표자인 우리 일본 민족은 봉건적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단위의 발전이 없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세 봉건사회가 없었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중세 봉건사회가 없었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는 그 부패, 썩어 빠지고 쇠망에 극에 달한 민족적 특성을 밑바닥에서부터 소멸시킴으로써, 없애서 어떻게 하겠대? 이를 동화시켜야 한대요. 우리 일본이 흡수 동화해줘야 되는데, 그를 운명과 의무를 가지는 우리가 힘있는 그런 문화다라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누가? 일본이. 일본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겁니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론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구나, 요 얘기가, 화살표 뒤 얘기가,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론에서 유물사관을 얘기한 김에 학습지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사회경제사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식민사관 극복에 나선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실증사학이라고 있죠. 자, 사회경제사학의 대표 학자는 먼저 백남훈이라고 하는 학자를 한번 써보죠. 그래서 대표 저술로 이제 조선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보세요. 유물사관의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남훈이라는 학자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생각을. 그런데 뭐가 달라? 자, 5단계 발전 법칙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전 세계, 전 민족, 전 국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 발전 법칙을 따를 것이다. 백남훈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조선만? 왜 조선만 이걸 안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모순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다 따른다며. 근데 왜 우리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남은 저 학자의 비판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조선 봉건제가, 중세 봉건제가 없냐, 조선이 고대 노예제에 멈춰있다는 건 이 5단계 발전 법칙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적용된다는 것과 모순된다. 우리에게도 중세 봉건제가 있었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다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일본 너희들이 뺏어간 거다 라고 하는 근거들을 수집을 해서 역사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5단계 발전 법칙을 똑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요런 방식으로 다른 해석을 해서 식민사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정체성론을 비판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너희 이거 없다. 스스로 여기로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게. 이거고. 백남은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말을 좀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자, 5단계 발전 법칙은 전 세계 어디든 적용이 된다며,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이 다섯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간다며, 모든 곳이 똑같다, 모든 곳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죠. 있어 보이게 바꾸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칙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사도 세계사적 보편성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 우리도 남들 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체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이나 인종학적 골상, 100년 전이잖아요. 아직 인종적인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 등 외형적인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있기는 있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정도는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도 세계사적인 일원론적 역사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편적이 아니라 같은 표현이지만 일원론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편적이다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원론적, 그냥 우리가 남들 가는 대로 하나로 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 표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사회경제사학. 그래서 정체성론과 사회경제사학은 이렇게 엮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업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 묶여있는 김에 실증사학 보고 갑시다. 사회경제사학은 여기서 끝났어요. 실증사학은 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가지고 갈게요. 자, 실증사학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증거,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들만 가지고 역사 연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실제 사료들 있죠? 사료들. 사료들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 사료가 믿을만한지, 사료 비판, 막 사료가 믿을만한 건지, 진짜 합리적인 사료인지 보고, 그래서 그 사료들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추려서 진짜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파고들어서 연구하겠다. 그래서 문안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겠다. 역사학자의 관점이나 역사학자의 생각, 사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실증사학의 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이해하시고 키워드로서 이 실증사학을 연구하던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의 이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학회. 글씨가 왜 저러지? 진단학회라고 하는 학회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민족주의사학 좀 보러 가볼게요. 민족주의사학. 자, 민족주의사학. 뒤에 주의자가 붙어 있으면 좀 굉장히 복잡다단한 그런 이야기들이긴 한데 여기서 민족주의사학이라고 할 때 이제 민족의 역사를 쓴다라는 게 뭐냐면 요 방향에 써있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사학에 속한 이 역사학자들은 민족사, 우리 민족, 한민족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신,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민족 정신을 확립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독립의 기반,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사학 역사학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박은식 선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하셨죠. 자, 박은식 선생은요, 여기서 국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 자, 국혼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국가나 민족이 존재하느냐, 망하느냐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은 국혼, 즉 국혼이 존재하면 국가나 민족이 존재하는 거고 국혼이 망하면 국가나 민족이 망한다 이 뜻이에요. 국혼의 존망에 달려 있으므로. 근데 국혼은 어디에 들어있대? 핵심 요소로서 어디에 들어있대? 역사에 들어있대. 그러니까 박은식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혼을 지키고 있으면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도 국혼을 지키고 있으면 국가, 민족, 우리 민족은 망한 게 아니다. 근데 그 국혼이 어디에 들어있다? 역사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나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국혼을 지키고 있겠다라는 거죠. 국혼, 국사야말로 민족의 멸망을 방지하는 길이니까
나는 역사 연구를 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글을 통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술로는 한국 통사 이런 거 있고요. 한국의 아픈 역사 이런 뜻입니다. 한국 통사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자가 한자로 어조사 지자예요. 뭐뭐의라는 뜻인데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이런 뜻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독립운동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썼던 저 한국 통사의 서문 파트에서 이 국혼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혼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백. 근데 혼백은 묶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혼은 여러분들이 아는 소울입니다. 영혼. 근데 백은 뭘 얘기하느냐? 바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에, 즉 나라에 혼과 백이 있다면 뭐가 망한 상태예요? 백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대개 국교, 나라의 종교나 뭐 나라의 가르침, 국학, 나라의 학문, 국어, 나라의 말, 국문, 나라의 글, 국사, 나라의 역사는 뭐에 속한대? 혼에 속한대요. 이런 것들이 혼이래. 거기에 역사도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혼이고, 전곡, 뭐야, 화폐, 곡식, 즉 경제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곡, 군대, 성지, 뭐 이렇게 영토적인 부분들, 이게 성이에요. 성, 캐슬, 그런 거, 함선, 기계, 이런 것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영토라던가 경제라던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에 속한대? 백, 몸에 속한대요. 근데 혼의 됨됨, 혼이 어떻게 되는지는 백에 따라서 죽거나 사는 게 아니래. 즉 혼이 살아있냐 죽느냐는 몸이 죽어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므로 네 번째,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한 글자 뭐가 망하지 않으면, 혼이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오호라, 한국의 백, 즉 몸뚱아리는 이미 죽었으나 소위 혼은 남아있는 것인가, 이게 주제 문장이겠죠?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혼이 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뭘 지키고 있겠다는 거야?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혼을 강조한다는 게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주 보죠, 신채호 선생. 자, 신채호 선생은 이런 인식을 하신 거예요. 왜 자꾸 우리 역사가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지? 한반도의 역사. 왜냐면 우리가 최초의 국가라고 배우는 나라 고조선이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의 영토는 만주 지역에도 굉장히 넓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어느 순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 있지? 라고 하면서 단군, 즉 고조선으로부터 나온 어떤 부여, 이런 역사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 있잖아. 우리 한민족의 시작부터 한민족의 역사를 한번 쭉 따라가면서 맥락을 잡아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대사 연구에 주력했다는 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죠. 우리 한민족의 시작부터, 그 시작부터 어떻게 한민족의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가 이 한민족의 시작 부분인 이 고대사 연구에 또 주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술로서 그래서 조선 상고사 이런 저술도 있고요.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 한민족 중심의 아주 자주적인 역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가운데 사대주의,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사대주의를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책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있는 책들은 아닌데 신채호 선생이 썼던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곳에 신채호 선생의 역사적 관점이 잘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가의 역사는 뭘 쓰는 거래? 민족의 소장성세. 민족이 망하고 잘되고 망하고 잘되고 이런 거 이제 소장성세라고 해요. 국가의 역사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서술하는 게 국가의 역사래. 뭘 써야 된대요? 민족의 역사를 써야 된대. 그래서 민족이 없으면,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사라질 것이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이 그 국가를 생각하는 게 별로 없게 될 거래.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될 거래.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를 써야 하는 역사가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 뭐 신채호 선생, 박은식 선생의 이런 활동들은 이제 1920년대 중후반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바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냐면 정인복, 문일평, 안재홍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바통을 이어받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1930년대 중반에 조선학운동이라고 하는 학술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조선학운동이라고 하는 학술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무슨 운동이냐, 그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 사상, 전통 문화, 전통 민속적인 부분, 그런 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주 유니크한 특색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주체적인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조선학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실학이라는 건 들어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 실학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 연구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또 시작이 되고 또 발굴이 되는 그런 모습들, 학술사에서 또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학운동이 민족주의 사학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개가 됐었고 좀 실학연구에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역사학, 역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뒷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글을 지키기 위한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학회 한글을 지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수호와 관련해서는 어느 단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냐? 조선어연구회라고 하는 단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곧 한글날이죠. 10월 9일. 자, 한글날의 이전 모습,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갸날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지금 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자음 순서대로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제 가갸, 거겨, 고교 이렇게 모음 순서대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첫 두 글자 가갸날이라고 해서 이제 가갸날을 만들게 되고요.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인식을 보급하고 유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말, 우리의 글을 연구하고 지켜나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최종판으로서는 사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을 좀 더 풍부한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이런 분들, 최연배 선생, 이경로 선생 등에 의해서 발전, 확대 발전하여서 이제 제목에 써 있는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지는데 조선어학회는 일단 사전을 만드는 게 이제 나중에 최종 목적일 텐데 사전을 만들려면 자 이제 사전 만들자 탕탕탕 한다고 사전이 나오는 게 아니죠. 사전을 만들려면 표준어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맞춤법도 정리를 해야 되고 외래어도 사전에 들어가죠. 외래어 정리도 해야 되고 되게 표준화를 위해서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한글 표준화 작업부터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일제강점기 당시에 우리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글의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을 제정함으로써 한글 표준화에 기여합니다. 사실 결국 이제 어디에 착수하는 거야?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게 되고요.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준비 계획을 해서 편찬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근데 일제가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이제 탄압을 하고 결국 1942년 조선어학회가 해체되면서 우리말 큰 사전이 나오지 못하게 되죠. 자, 이 조선어학회 사건은 일본이 이제 조선어학회 회원이었던 교사 정태진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뭐 썰은 많아요. 무슨 일 때문에 잡혀갔다는지. 어쨌든 잡아가서 고문을 통해가지고 조선어학회가 독립운동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요. 독립운동단체가 됐잖아. 그럼 조선어학회가. 그런 자백을 받았잖아. 그러면
치안유지법을 적용할 수 있죠. 치안유지법에 내란죄라고 하는 죄를 적용을 해서 해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큰사전 편찬은 이제 실패인가? 그건 아니고요. 광복 이후에 이 우리말 큰사전의 원고를 찾아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막 중간에 원고도 없어지고 막 6.25전쟁도 터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 1957년 결국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완료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이던 우리말들도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우리말 큰사전 국어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취급받고 있죠. 자, 이렇게 탄압을 받는 중간에도 우리의 글, 우리의 말을 지키려고 했었던 조선어학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언론활동과 교육운동입니다. 자, 언론 얘기는 뭐 우리 자주 했었죠. 3.1운동 이후에 그래도 기만적이긴 하더라도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면서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신문이나 잡지들이 많이 간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신문사들, 그래서 이쪽은 잡지들입니다. 개병은 좀 이따 좀 또 종교 파트에서도 잠깐 보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런 신문이나 잡지들이 새로운 사상을 알려준다거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또 한편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우리 배웠었죠? 언론사가 중심이 돼서 농촌개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봤었습니다. 또 한편 교육적으로도 일제가 이제 식민지 우민화 교육,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었죠. 식민지 우민화 교육을 전개를 하고 학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대로 보통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이제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또 이때 이제 일제강점기에 많이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전통적인 초등교육기관으로 서당이 있잖아요. 서당. 근데 여기는 원래 한문 배우고 뭐 애들 예법 가르치고 막 이러는 곳이잖아. 그래서 초등교육기관에 맞게 개량한 개량서당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당과 달리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체조, 과학 이런 실제 초등교육적인 과목들을 가르치고 학년제까지 도입을 하는 곳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초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한 개량서당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또 1920년대로 들어가면 뭐 노동자, 농민들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야학활동을 많이 했다. 각종 단체에서 여러 야학활동을 하는 모습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론활동과 교육운동을 펼치다니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종교예요, 종교. 자, 종교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대종교. 잊지 말아야 한다. 대종교. 단군신앙입니다. 대종교. 종교의 이름이 간단하다 보니까, 단군신앙이라고 하는 걸 자꾸 까먹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군신앙을 가지고 전통적인 단군신앙을 부활시켜서 나철이 만들었던 대종교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학습지 27페이지에서 대종교 얘기 잠깐 했었어요. 일제강점기가 되고 대종교가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앙기구를 만주에 어디? 북간도 지역으로 옮기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게 중광단이었습니다. 중광단. 그리고 이 중광단에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부대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을 같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시고, 자, 두 번째, 천도교 동학에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동학에서 이름이 바뀐 거라고 했어요. 이제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천도교로 계층이 되는데, 천도교 는 이제 1922년 3.1운동 3주년이죠. 그래서 제2의 독립선언 운동을 계획하기도 하고, 뭐 이건 일제에 의해서 발각되긴 합니다만은, 아니면 청년운동이나 여성운동, 소년운동처럼 이런 부문별, 파트별 운동들을 전개하는데도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소년운동에서 얘기를 했었죠. 천도교 소년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아까 개벽 이런 잡지들을 여기서 만든 거네요. 천도교에서 개벽이나 신여성 같은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이 천도교 특유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 평등 사상이나 아니면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높이려고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천도교 어디서도 봤었냐면 60만세운동의 주도 세력 중에 천도교 본적 있었죠. 자,
마지막은 아니죠. 이 페이지의 마지막이죠. 불교. 불교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만해 한용운 선생 전도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용운 선생. 한용운 선생은 스님이자 승려이자 그 민족대표 33인이기도 하셨죠.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신 분인데, 자, 불교 대중화에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혁하자라고 하면서 불교 개혁을 위한 불교 유신의 이런 조직을 만들기도 하셨고, 일제가 불교를 통제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본은 여기 밑에 써 있는 거대로 종교를 이용해서, 특히 일본은 불교 세력이 좀 셌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기들이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불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또 종교적으로도 친일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보면 종교적 사회활동을 이용하기 위해 사찰령, 사찰이 절이잖아, 절.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 관련된 법령이겠네. 사찰령을 개정하고 불교 각 종파의 총본산, 중앙본부를 경성, 서울에 두고 여기에 있는 관장이나 회장, 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뭐 친일분자를 배치한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면서 불교 통제가 들어오다 보니 이런 불교 통제에 저항하는 운동도 전개를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 한번 보죠. 우린 두 개를 묶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쪽은 이제 교회 쪽, 이쪽은 이제 성당 쪽,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뭐 교리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요. 자, 개신교는 교육이나 의료 사업에 주로 이제 치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개신교 계열의 학교나 어떤 병원들 이런 데 많은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36페이지에서 막 그 한국 신민화 정책을 배우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가운데에서 이 개신교계의 이제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고, 특히 이제 기독교 계열에서는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교리적으로도 안 맞죠. 신사참배, 다른 종교의 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이고 이제 고문을 받고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죠. 또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분이고요. 자, 천주교는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에 또 치중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한편 또 특이하게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 조직인 의민단을 조직하기도 합니다. 의민단은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좀 활발하게 항일 무장투쟁 조직으로서 의민단 또 천주교에서 좀 영향이 있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불교 이름이 비어져 있죠. 그래서 불교 이름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에 들어있듯이 불교의 교리와 굉장히 또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예요. 불교랑 다른 점도 매우 많고 교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1916년 일제강점기 들어서 박중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고요. 이 원불교는 종교적으로 새생활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허리허식, 아니면 근검절약, 뭐 협동단결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새 생활을,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면 특히 이 시기에 만들어졌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오늘 주제가 되게 많았죠. 주제가 뭐 뒤쪽에는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파트별로 보면 됐긴 하지만 주제가 되게 많았지. 역사, 뭐 한글, 그다음에 종교도 있었고 중간에 언론, 교육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파트별로 좀 중요하게, 그리고 오늘 가장 묵직한 건 역시 역사였죠. 그러니까 내용 잘 이해하는 거에 치중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내용 먼저 이해하시고 가져가서 암기할 것들 또 암기해야겠죠.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36, 37, 38 본격적으로 1930년대 중후반에 일본이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 방식이 바뀌고 그 시기에 우리의 민족운동 단체들은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나머지 세 개의 학습지에서 살펴볼 거니까요.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